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삽니다. 원래 오늘 월요일이거든요. 아침 9시 42분. 여기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문들을 많이 닫더라고요. 그 뭐 쉬는 건 이해하겠는데, 여기 태국 와가지고 특별히 한게 없어요. 여기도 무슨 투어 코스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파타야 여기 해변가라서 해변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들어가기 싫어. 그 크루즈들 있죠, 배들이 앞에 쫙 깔렸어요. 그런 물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. 기름 때문에. 배도 기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 배 타고 어디를 가면요, 작은 섬이 나온대요. 그 근처에 물이 색깔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뭐 다이빙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해보고, 혹은 이 근처에 그 호랑이 동물원이 있대요. 그래서 그런 데서 가보고 하려고 했는데, 새벽에 감기가 다시 도졌는데 굉장히 심각했어요. 와, 잠을 못잘 정도로 코를 풀어대고 기침을 하고. 이게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동네는요, 사륜구동 트럭들이 문제예요. 저뿐 아니라 미국 아저씨도 여기 와서 한달 넘게 목감기 때문에 죽겠대요. 근데도 또 조깅하고 들어온다. 한국에서도 감기 한번 걸렸는데, 동남아가지고, 야, 진짜 감기가 낫질 않아요. 생각보다 약좀 먹으면 그 나은 게 낫거든요. 근데 원발의 오줌누기예요. 밖을 안 나가야 돼, 씨. 제가 지금 뭘 하냐면요, 삼양라면 이게 세일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난주 산걸 오늘 드디어 꺼냈습니다. 뜨거운 물 부었고요, 불리고 있습니다. 뜨끈뜨끈한 국물 먹고 싶은데, 여기 태국 국수가 저하고 잘안 맞아요. 너무 셔요. 아까 10시 반쯤에 약을 샀거든요. 라면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11시쯤 잔것 같다. 12시, 1시, 2시. 거의 2시간 반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낮잠 잤습니다. 밖에 기온이 왜 떨어졌는지 저 이유 잘 모르겠어요. 바람도 엄청 불고. 아, 이거 빨리 낮아야 되는데 뭘할 수가 없어요. 생강차 이런 게쌀줄 알았는데 한국보다 비싸요. 이게 보이시려나? 지금 오랜만에 빨래를 하거든요. 와, 이 해변가. 겉으로 봐서는 해가 짱짱하고요, 경치가 좋아서 공기가 좋을 것 같은데, 이게 오토바이와 자동차 매연에 의한 이게 구조물입니다. 아니, 제가 이걸 입고 뭐 어디서 뒹굴었겠어요? 그냥 호텔에 있고 뭐 잠깐 앞에 가서 뭐 사오고 이게 다 했는데, 이 정도입니다. 매번 빨 때마다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. 빨래 널었고요. 지금 시각 이렇습니다. 5시 좀 넘었는데요, 배가 고파가지고 밥 싸왔습니다.
위에는 치킨이고요. 진짜 말 그대로 바싹 튀긴 치킨이에요. 바싹 튀긴 치킨인데 노란색 볶음밥 있습니다. 밥을 선택할 수 있어요. 흰밥이냐 볶음밥이냐. 치킨도 선택할 수 있어요. 튀긴 거냐 찐 거냐 이렇더라고요. 이 집은 식당 아니고요. 언제 무슨 요일날 열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열 때가 있고 안 열 때가 있어요. 아침에도 열 때가 있고 안 열 때도 있고 점심에도 열 때가 있고 안 열 때도 있고 저녁에 열 때가 있고 안 열 때도 있고. 이 국물이 있거든요. 소고기 묵국 같은 건데 이게 먹고 싶어서. 아, 소고기 묵국이 아니라 이게 삼계탕 국물이에요. 예. 누구나 아는 그 맛. 닭육수 우려내서 만든 뜨끈뜨끈한 국물을 먹고 싶었어요. 그럼 국수 먹어라. 베트남에는 먹습니다. 근데 여기는 자신이 없어요. 한 두 번 정도 제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. 향이 너무 세요. 그리고 이 식당에서 먹질 못하는 게 식당이 아니에요. 그냥 의자 자기들 펼쳐놓고 싶은데 또 펼쳐놓고 옆에 도로 바로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. 못 먹어요. 처음에 와서는 뭐 호기심에 한두 번 먹겠지만 잘 먹겠습니다. 일단 국물을 한 개 더 넣을 거야. 한 봉지 더 달라도 더 줄 거야. 닭도 있다. 아, 진짜 친근한 맛이다. 이 진짜 치킨이에요. 치밥. 오이. 두 개 넣는 거 두 개 더 달라 해서 네 개 넣었어요. 이런 식입니다. 노란색 볶음밥 있고요. 치킨 있고. 50바트에요, 50바트. 그 2,000원 정도 됩니다. 국민 마스터카드 쓰거든요? 체크카드 쓰고, 신용카드 쓰는데, 이 노란색 은행 기계는 지난번에도 안 되더라고요. 카드를 다시 뱉어내요. 안 된다고. 딴 ATM기 가보겠습니다. 한 3일에 한 번 정도 거리에 이 이발사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것 같아요. 딱 여기서 야외에서 머리를 깎아주더라고요. 사람들 무료예요, 무료. 아마 해외 나오고 보시면요, 이런 ATM 기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. 저도 처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혹스럽더라고.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, 이게. 저는 일단 이쪽 기계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이걸 언어가 이렇게 쭉 복잡하게 나오는데. 그냥 넣으면 됩니다, 카드를. 맞나? 카드를 일단 넣습니다. 여기 나오거든요? 카드 읽어내고 있어요. 뭐 하자는 거야? Please enter your PIN. Press here too. 비밀번호를 치라는 것 같아요. 이제 이거가 금액이고. 어? 어? 여기는 2만 바트까지 빼낼 수 있네. 잠깐만, 이거 고민인데? 일단 남기지. 그리고 저번에는 만 바트밖에 안 됐는데? 9,800원, 만 원 정도 떼가요. 우리 돈으로 45만 원 인출합니다. 태국 만 바트, 45만 원. 잠깐만, 이걸 찾지 않았어요. 여기 노란색 은행이 있고요. 초록색 은행이 있고, 파란색 은행이 있어요. 노란색 은행은 제 카드가 아예 인식이 안 되고요. 초록색 은행, 지금 처음 해봤는데,
2만 바트까지 인출할 수 있어요. 탄도가. 우리 돈으로 한 80만원 넘어 90만원 가까이 됩니다. 2만 바트면. 파란색 은행을 봤는데, 파란색 기계. 이게 이제 파란색 기계거든요. 저번에는 여기서 인출을 했어요. 여기서 한번 뽑아볼게요. 그러니까 OK만 누르면 인출이 되거든요. 근데 안 찾은 이유가 은행마다 그 하나를 에 대한 그 환전율이 달라요. 순서 떼가는 것도 다르고. 우리 돈으로 45만원 인출합니다. 초록색 은행에서는 이 정도 받던데, 비교해서 가성비 좋은 걸로 선택해야 돼요. 자다가 너무 출출해가지고 레이디보이들을 만났던 국수집이에요. 여기 사장님이 한국말 조금 하세요. 그래서 우리 집 국수는 짜장면보다 맛있다. 그 말을 하더라.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에요. 오늘 태국 날 진짜 마음에 든다. 그러니까 이 깃발을 갖고 온 거 몇 번 후회했었거든, 베트남에서. 내가 이걸 왜 갖고 왔을까? 근데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이유를 모르겠어. 태국 갑자기 날씨가, 파타야 날씨가 왜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졌는지. 밤이니까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 바람도 많이 불어. 사실 국수집 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돼지 갈비집 올라고. 돼지 그 뭐 있지? 아직도 문을 안 열었어. 역시 저 집은 자정입니다. 아, 대단해. 뚝심 있어. 다들 장사 안 해. 다들 장사 안 해. 왜? 이게 저 집 그 사장님의 세계관인 것 같아. 난 낮에 장사 안 해. 난 장사 안 해. 밥 해. 밥에 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, 그것도 아니야. 따질 것도 없어. 이 집 식당, 이 국수집은요, 이 견과류 가루가 있거든요. 이걸 무한대로 더 넣을 수가 있어요. 국물 자체가 이 고기 국물이라서 깊거든요.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좀 소전해서 고춧가루 풉니다. 이 뒤에 그 꼬치집 사장님. 근데 이 집은 좀 단이 이게 좀 오중간 높다 너무. 자, 이거 어떻게 조정할까? 잠깐만요. 녹아. 내가 숙일 수밖에 없어요. 제가 허리를 숙이면서 하겠습니다. 예, 그 국수들을 태국 가서 여러 번 먹어봤거든요. 근데 와, 감당이 안 되는 향들이 있어요. 이 집도 사실 좀 어려워요. 국물 자체가 좀 어려운 맛이에요. 근데 좀 어려워, 많이 어려워. 제가 태국 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, 황당했던 거. 술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거든요. 근데 윤락은 제한이 없어. 또 하나. 딴 건 막 맨손으로 해. 막 뭐든지. 근데 이 나무젓가락 있죠. 일주일 이렇게 일회용 나무젓가락. 이거 하나만큼 위생적이야. 겁나, 질이 겁나 좋아. 반들반들 하다니까. 이해가 안 돼. 모읍니다. 여기 이제 토핑으로 들어가는 고기가 있는데요. 고기를 푹 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낮에는 장사 안 하고
구멍 나서 하지만 이 양 자체가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양은 베트남 쌀국수의 그냥 절반입니다 양이 적어요 이제 다른 걸 더 해줘야 돼요 태국에 절반이 또 아니다.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식당들 가면요. 모든 음식은 다 똑같은 게 아닌데, 마늘하고 고추가 이렇게 먹으라고 있거든요. 도전하고 싶은 사람 도전 한번 해보세요. 전 해봤는데, 무르고. 손가락이 얼얼해 이렇게 고기들 들어있습니다 고기 쌀국수 집인데요 호이안의 톰 집이 훨씬 맛있어요 하나 줘 아무거나 투매니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국수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Very nice.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아, 친구 집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경단. 예, 사랑해요, 인코리아. 고마워요, 사랑해요. 그대 옆에